진짜 유망한 업계에 있었는데 그거를 묻고 와인바를 해? 확실히 이런 건 좋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조금 깨는 부분 중에 하나는 생길 수밖에 거.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자발적인 퇴사가 두 번이네요. 세 번이죠. 이제 타고 올라가네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키키TV 워킹맨 프로젝트의 키키입니다. 키키! 잘했어. 네, 오늘 제 옆에는 우리 첫 고객으로 워킹맨 프로젝트 가장 잘 어울리시는 조형욱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키의 오랜 친구이자 카카오 그라운드X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지금은 퇴사를 하고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는 워킹맨 조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워킹맨의 명예를 걸고 살짝의 MSG는 쳐도 진실만을 말할 것과 절대 흥분하거나 울컥하지 않을 것임을 선서합니다. 워킹맨 조영욱.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쫙 한번 제가 뽑아볼게요.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널 위한 게임을 하나 준비를 했어. 뭐죠? 뭐냐면 yes or no로 그냥 바로 대답하면 돼. 그럼 해볼게. 카카오 그라운드 X에 입사할 때 커리어적 기대가 굉장히 컸다. Yes. 부모님 등 주변에서 인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Yes. 업계 기준 솔직히 페이는 좋은 편이었다. Yes. 퇴직금은 아쉽지 않게 받았다. No. 부모님이 퇴사에 반대했다. 하나, 둘, 셋. 근데 이거는 yes or no로 할 수 없는. 할 수 없어요? 모르셨어. 아, 모르셨어. 아,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아, 이거 좀 이따 들어볼게요. 네. 술집을 오픈했을 때 부모님의 우려가 굉장히 컸다. Yes. 아, 벌이만 놓고 보면 회사에 있을 때가 더 낫다. Yes. 퇴사 후 후회한 적이 있다. Yes. 지금 생각을 다시 갖고 시간만 되돌린다면 그럼 퇴사를 안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그리고 나는 똑똑하다. 뭐야 이게 질문 이상하잖아. 나는 머리가 좋다. No. No? No? 어 뭐예요?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의 간식. 지금 간식? 진짜 솔직합니다 이거. 어 진짜 솔직한 거야? 아. 카카오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되게 꿈의 직장이잖아요. 이건 퇴사하신 분께 말씀드리기 조금 아리까리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뭐지? 되게 뭔가 후회하게 만들 것 같아서 그런데 카카오가 이번에 그 대학생들 상대로 취준생들 상대로 1위 기업이에요. 뭐냐면 입사 희망. 입사 그리고 희망 하고 싶다. 네.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이직하고 싶은 회사 1위예요. 네. 공통적으로. 심지어 이직하고 싶어하는 그 희망 비율은 더 높아요. 퍼센티지는. 심지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가장 진짜 유망한 업계에 있었는데 그런 데를 나오신 거예요 지금. 대박. 카카오 그라운드X에는 어떻게 입사하게 됐는지. 그라운드X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카카오 아래에 있는 블록체인 회사예요. 아. 저는 이제 그 전에 스트리미라는 코팍스라는 이제 거래소를 만드는 이제 블록체인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그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시점에 또 이 회사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좀 이어진. 아 그러면 이게 카카오에서 먼저 이제 영입 제안이 와서 퇴사를 한거 이런 게 아니라.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네, 퇴사를 먼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라운드X라는 카카오에서 만드는 이런 게 생긴다더라라는 게 있어서 지원을 해서 거기로 갔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자발적인 퇴사가 두 번이네요. 세 번이죠. 네. 그 전화 회사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타고 올라가네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곱박스를 런칭시킨 어쨌든 팀원이었어요. 창업 멤버는 아니지만 거기가 한창 잘될 때인데 이직을 결정한 거는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 네. 기술과는 상관없이 되게 투기가 성행을 했잖아요. 맞아. 저는 이제 사실 그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좋게 쓰이는 그런 유즈 케이스를 만들고 싶었던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이렇게 도입해서 쓰게 되는 상황을 카카오에서는 바라고 있고 중간 다리 역할로 그라운드X가 역할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퇴사를 한 거죠. 그래서 카카오 그라운드X에 입사를 하셨을 때 이제 본인의 아래는? 그때 UX 디자이너가 없었어요. 없어서 제가 처음 이제 합류한 디자이너였고 처음엔 진짜 입사하는 날 이제 그
우리 UX 팀이라는 조직에서 뭘 할지를 그때 저한테 정의를 막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회사에서 한 부서를요? 그렇죠. 진짜 플랫했구나.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토스 이런 걸 쓸 때 익숙해져 있는 사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게 블록체인에 좀 너무 힘들게 돼 있으니까 이걸 편하게 가져 내려오는 그런 걸 이제 기획하는 놀이였죠. 사실 UX라는 것도 생소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잠깐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저 되게 넓은 개념이긴 한데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사용자 경험이라고 해서 뭘 눌렀을 때 어떤 화면으로 가고 또 메뉴가 이쪽으로 흘러갔을 때 자연스러운지 이런 것도 기획하기도 하고 어떤 배치로 했을 때 사람들이 편하게 느끼더라 이런 거를 하는 직업이에요. 재밌는 게 안드로이드랑 그 iOS랑 보면은 X버튼이 위치가 좀 다른 것도 있어요.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 취소도 윈도우즈랑 맥이랑 반대. 네, 네, 그래서 되게 좀 사용감이 이질적인 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아예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가 조종당하고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쵸?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주기를 약간 그쵸, 그렇게 그쵸. 되는. 이건 입사 팁이긴 한데 뭐가 가장 주요하게 반영이 돼서 큰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딱 입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철학이 좀 확고한가 아니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뭐 적용시켜서 만들어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를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제 업계에 한 그래도 1년 정도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업계 경력이 1년이긴 했지만 너무 신생이니까 맞아요, 사실 맞아요. 되게 돋보이는 경력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소를 어쨌든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암호화폐 거래소로 그 런칭을 하셔가지고 저는 돈을 잃게 만든 이런 어떤 아, 굿박스에서 하셨어요? 굿박스는 아닌데요. 어쨌든 네, 네. 그 카카오랑도 인연이 깊습니다. 업비트에서 하셨고 그렇죠. 이런 거는 구독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셔서 그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그 그라운드X의 대표분이 카이스트 출신이고 지인들 분들 이렇게 나이대 비슷한 그런 분들도 서울대 뭐 고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었어서 그 스카이랑 뭐 카이스트 이렇게가 초반에는 비율이 한 60%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실 때는? 그때는 조직이 많이 커져서 되게 다양했고 그 대학 다니다가 중퇴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분이 진짜 실력이 진짜 그 회사에서 최고인 개발자였어서 그런 게 전혀 상관없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카카오의 조직 문화랑 복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영어 호칭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써요? 이름을 부를 때 약간 키키면 키키 뭐 하셨어요? 키키 어떻게 생각해요? 막 이렇게 뒤에는 좀 높임말을 하든 네, 그냥 네. 이름 부를 때는 영어 이름을 그냥 님도 안 붙이는구나. 님을 아예 쓰지 말라고 처음에 첫 출근한 날 그거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님도 안 하는구나. 그게 직급과 상관없이요? 네. 그냥 그 팀의 리더분도 저를 부를 때 조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팀장 혹시 팀장님 이름이 뭐 예를 들면 프로도다. 네, 프로도다. 네, 프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오. 그냥 되게 친구처럼 편하게 해요. 네. 신기하다. 뭐 과장님, 뭐 팀장님 이렇게 좀 하는 거에서 좀 뭐라 해야 되지 무게 이런 게 좀 거리감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같은 동료로 똑같이 편하게 지내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좋다. 핸드폰에 이름 저장할 때도 그 사람 본명이 아니라. 그 조조, 키키 이렇게 저장되나요? 그게 편하죠. 왜냐하면 그 검색할 때도 네. 퍼뜩 떠오르는 게 그 이름이니까 그렇네. 검색하기도 그게 편하고 그러면은 나이도 몰라요? 나중에는? 나이가 되게 네. 중요하지 않은 숫자예요. 그게 아예 이슈가 아니구나. 그쵸.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신입을 들어왔어도 사실 그거를 알 기회가 잘 없네요. 그쵸. 근데 뭐 어렴풋이 나보다 뭐 나이가 많으시더라 늦게 태어나셨더라 이런 늦게 그런 건 있지만 이거 진짜 한국 사람으로서 좀 부러운 조직 문화인 것 같아요. 안은영님이란 프로그램 했잖아요 공교롭게. 근데 그때 반말이 가져오는 아 그때 그, 맞다 그렇구나. 네, 반말 모드가 갖고 오는 그 수평적인 게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 존칭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쓰는 문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 존칭어를 찾기 위해서 내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되거든요. 막 겹존칭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대표님 앞에서 과장님 뭐 하셨다고 하면은 막 애매한 그런 거 그런 게 없어요? 없죠. 근데 카카오 공동체에서도 이제 브라이언 그 대반전 그 의장 김범수 의장님이랑 네. 막 그런 큰 회의장에서도 브라이언이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회의에서.
다 직급을 떠나서 그냥 동료라고 느끼는 게 우선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맞아요. 더 높은 분, 막 이런 게 없는 개념 같은 느낌을 들렸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환인 것 같아요. 그 없애기 위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수평 조직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는 그 영어 이름 부르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없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단계를 고려하면은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외국에서 쓰는 레벨 1, 2, 3 맞아요. 그런 식으로는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리더, 팀 리더가 있는 것도 그 책임 때문에 있는 그렇지만 뭔가 그분들이 막 내가 과장이야? 넌 어떻게 일개 사원이? 막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사원이 예를 들면 반대하는 의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저거 내가 생각하기랑 달라 이러면은 약간 용기를 내야 되는 부분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그걸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런 거는 없구나. 그렇죠. 왜냐면 그냥 팀 안에서도 의견 내는 거 같은 레벨로 올라가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꼰돌이 문화는 진짜 없겠다. 그렇죠. 아니요. 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한 천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만족스러운 수준. 국제 확실히 좋죠. 음성도 빠른 하스타. 대그리그리한데 확실히 이런 건 좋구나. 그러면 퇴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 좀 깬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건 뭐 어떤 처지에 계시던 공감하실 수 있는데 예.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